할렐루야. 특별히 존경하는 권승대 목사님 그리고 초청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원들과 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어서 말할 때에 그 말 속에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살아 생동하는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말을 통하여 기적의 물꼬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크게 외칠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은 아멘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입 딱 닫고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소리가 저 끝에까지 울려 퍼져야 돼요. 제가 이쪽만 보고 이제 다른 분들도 여러분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안 들리는데 찬양할 때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찬양대 팀뿐만이 아니라 찬양대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은 근데 앞에서 보니까 다들 또 미남이시고 또 미인들이셔가지고 고려시대 이래로 이렇게 잘생긴 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한양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넓은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한번 바깥에 나왔다가 잔디밭을 구경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잔디밭을 한참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저 구석에 개집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개집이 있었는데 지나가니까 개가 놀라가지고 개집에서 뛰어나오더라고요. 뛰어나오더니만 이게 독일 도벨만 종이었는데 꼬리는 짧고 이빨이 이렇게 나오고 시커먼 종입니다. 도벨만 종인데 딱 일었으면 저보다 키가 커요. 그리고 얼마나 큰 종인지 알 수 있겠죠. 목에는 이런 쇠사슬이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 노쇠 사슬 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렸다라고 사사기 1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쇠 사슬 줄을 목에 딱 메고 나오는데 그 덩치로 나오자마자 으렁 그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애가 다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냥 개만 바라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 때는 절대로 뒤를 보이면서 도망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는 것다 싶어가지고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개만 쫙 봤습니다. 개를 쫙 보니까 이 개도 저를 보면서 보니까 못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막 으르렁거리는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치면서 쇠사슬을 치면서 따르릉 하는데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쇠사슬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그 순간 줄이 딱 끊어졌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개만 뚝 쳐다봅니다. 개도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전 개가 당황해하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르렁거리면서 쫙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쳤는데 얘는 뭔데 가만히 있고 한 번도 위협한다고 어르렁거리는데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은 학습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달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앉아야 되는지 일어서 해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그 상태로 서로 본 지가 10분이 지났습니다.
하도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니까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다시 나와보니까 개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끊어지리라 생각했던 인생의 줄이 내가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딱 끊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런 순간이 한두 번입니까? 인생의 흐름이고 변화 연속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흐름이라는 거 알고 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다가 잠깐 내 위에 머무르는 것처럼 권력도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도 지위도 명성도 흘러간다는 걸 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2년만 머물다 보면 새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흐름이단 말이에요. 이 흐름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통의 시간도 흐름이란 걸 알았거든요. 곧 지나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흐름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곧 지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흐름의 법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답답해합니다. 외칩니다. 어제는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꽂혀버리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그게 겁나가지고 도망치는 게 엘리야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 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를 뒤집을 것 같은 힘을 가진 사람도 한 연약한 여인에게 넘어가니까 꼼짝 못하고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는 게 남자예요. 아무런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흐름의 법칙이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혼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명이 남아있다라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것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감옥처럼 답답합니까?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혹시 좋은 일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깨 힘주고 사십니까? 다 지나갑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안기 부장이 다니고 있고 뭐 별 장성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만 별로 소용없더라고요. 다 지나갑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그 위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흐름이라 생각하는 가운데 흐름의 법칙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두 번이나 한탄을 합니다. 사역의 절정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자괴감이고 무력감이고 우울증입니다. 이제 이성일 목사님이 사할린에 가시겠습니다마는 사할린에 가시는 것은 생활하는 것은 선교사가 되는 것은 부목사하고 다릅니다. 왜 저렇게 애처로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안쓰러워 보여요. 참 쉽지 않아요. 막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감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이 그 지위를 물러났을 때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온 밥맛이 일단 없습니다. 잔맛이 없습니다. 살맛이 없습니다. 그럼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자살합니까? 자살합니다. 우울증도 병이기 때문에 병에게 사로잡히면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병이니까. 저희 교회에서 사할린에 선교사님 파송했습니다. 차광찬 선교사님. 사모님이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할린을 나왔습니다.
얼마 동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아, 이 사할린이라고 하는 것이 사할린이죠 원래는. 그런데 사할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선교사님 사시는 곳을 가보면은 선교사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보면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고 후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천만에 그건 사람 죽으라고 밀어넣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파송은 그 다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우울증 걸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바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봐라. 언제 우울증 걸렸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의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예요. 그 모든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군부를 떼우고 기도의 군부를 떼우고 하면 그 기도가 전달되어져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이성일 선교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이작 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때 그냥 바이올린 현 하나가 끊어져 버렸죠. 하지만 남은 세 줄 가지고 잘 연주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현이 세 개밖에 안 남은데도 잘 합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한 10년 동안 저는 있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독일에 있을 때 루프스 초이라고 하는 그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줄리아드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독일 마지막에 피아노 클래스 때문에 유학 온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막 치다가 쾅 치면은 그런 피아노의 현이 끊어져 버려요. 줄이. 피아노 줄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이 끊어져 버리고 줄이 끊어져 버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남은 줄로 가지고 연주를 멋지게 하니까 나중에 기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연주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을 많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 연주,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 내가 그토록 신뢰하던 것, 가정, 직장, 건강, 인간관계, 인생의 줄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가시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라 하지만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줄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연주하는 연주자가 바이올린 현이 끊어질 줄 예상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그런 경우가 당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비 맞으면서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인생의 줄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일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날씨가 저기압이고 그다음 저기압이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햇볕 나오면은 거의 뭐 환장을 하고 햇볕 없는 우울한 날씨가 되면 집안에 촛불 하나 켜놔놓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딱 놔두고 그 다음부터 이건 우울증 증세입니다. 그 옆에 여러분 집에서도 따님들이 혹시 불 조명 다 끄고 촛불 하나 켜놓고 커피 한 잔 놔두고 하면은 제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나는 분들은 심한 경우에 자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게 다 안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울증이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산책을 많이 가죠. 우울증이 특효약이 산책이거든요. 그러면 산책을 많이 가다 보면 사색을 하게 되죠. 사색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죠. 생각을 정리를 하다 보면 철학자가 되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가 많은 이유가 날씨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가 많은 이유가
우울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뭔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혀는 끊어졌습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나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참기 힘듭니다. 하지만 요 남아있는 것 가지고 긍정적인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라말레히라고 하는 낙이 특별로 무더기를 이루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가 목말라서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낙고레라고 하는 샘을 터뜨리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기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인생의 줄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는 외롭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것 가지고서 창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영시를 짓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sand. 작은 한 알의 모래에도 세계를 볼 수가 있다. 피아노 금반이 한계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의 선생이 항상 모자라요. 우리 교회 구역이 일할 일꾼이 모자랍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 봉사할 사람이 자꾸 모자랍니다. 한 3년 전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제 거의 다 맞벌이로 막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일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교인 수가 줄어들고 봉사자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세워진 일에 그 염려 안 한 적이 없다는 거. 또 그것도 아십니까? 그래도 망한 교회는 없다는 거. 다 염려하고 다 걱정하지만은 그래도 다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봉사 안 해도요 다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선교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봉사하기 위함이라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육적인 장자권은 누구한테 뺏깁니까?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뺏기고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한테 뺏깁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한테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입니다. 남는 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한적인 사람, 제한적인 환경, 제한적인 물질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성일 목사님께서 사할린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제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움직일 때 여러분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통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까마귀의 손길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런 말을 했죠. 언젠가 쓸물이 다가올 때 누가 발가벗고 수용하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소위 경제위기가 다가왔을 때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면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 내년이 가장 위기라 그러죠. 내년이 가장 위기라 그러고 2020년도에 가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만은 내년이 가장 위기가 되어지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탈. 내가 60세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무서워요. 우리 애가 한 번도 엄마 속을 썩여본 일이 없다. 겁나는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은.
저놈의 자식 맨날 저 문제다. 효도할 애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부부싸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 번 하면 이혼입니다. 최소가. 맨날 싸운다. 백년 해로할 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건강의 펀더멘탈이나 경제의 펀더멘탈이나 신앙의 펀더멘탈도 가만히 봐야 돼. 물 빠질 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야, 겉모양은 이렇고 지금은 이렇게 가건물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속이 튼튼하니까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2년만 참으면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간다. 2년만 참으면은 안양에서 최고의 교회를 만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가느냐? 저 아니거든요. 떠밀려서 가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게 어딜까요? 부목사입니다. 책임 안 져도 되고 1년 시한부 인생이라서 그렇지. 이게 선교사로 간다는 자체가 일생을 내던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끈이 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선교비 잘 보내다가, 물론 이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조금 위험합니다. 선교비 잘 보내다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려우니까 목사님 선교비 이제 안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끈 떨어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사랑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성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면 의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냐? 끊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약하면 그 즉시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다. 건강도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사할린 가서 1년 안에 병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걱정하여 염려해야 됩니다. 자녀가 아무런 문제 없다가 왜 엄마 아빠가 사할린에 가 있는 동안 어려움이 생길까요? 우리 자녀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정을 파송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일을 일러주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후임자로 세우는 이 사명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성일 목사님이 사할린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노보 알렉산드로스 엘림 교회를 섬기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인들을 또 고려인들을 혹은 또 사할린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린 15일이 되면 수능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좋은 학교 추구하는 인생. 그러다가 숙명여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뭘 추구해야 될까요? 최소한도 균형 맞춘 사람을 키워야 되죠. 그 사람의 캐릭터가 인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학문적인 전공, 선교사의 역량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신앙은 사명의 줄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이 세 가지가 함께 되어져 있는 학생들을 세워야 되고, 이게 요셉이고 이게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성적만 앞세우다 보면은 큰 영을 해서라도 가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라 다 말아먹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말아먹습니다. 왜? 겉으로 볼 때에는 사람 인격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실력 갖춘 것 같고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펀더멘탈이 딱 드러나 보니까 물이 다 사라지고 보니까 그 사람 형편없는 사기꾼의 인격이었고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었고 그 사람의 신앙은 가라 거짓말이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길 원합니까? 최소한도로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버릇없지 아니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람이 사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성일 목사는 그런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학문과 전공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 의학도 잘 해야 됩니다. 1년 단기 선교로 우리 교회의 청년 하나가 인도로 갔습니다. 막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오늘 돌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소리 야단을 쳐놨습니다. 기초가 부족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거 매일 교회 가가지고 기도한다 그러고 교회 가가지고 컨퍼런스, 수련회 이런 거 한다 그러는데 자기 기본적인 공부는 안 갖춘 거예요. 막상 현지에 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선교사가 뭐예요? 외국에 나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선교사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서 현지인에게 현지 말로 복음을 전하기 이게 선교사예요. 그러면은 이성일 목사님도 이제는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이제 살린 러시아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한글보다 더 어려운 게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가면 거지도 러시아 말해요. 뭐 가가지고 열심히 밀어붙이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성일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의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각오도 있습니다. 후원하는 교회도 있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너 넘어지도록, 너 실수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너가 실패하도록 사탄이 장난치고 있다, 그 말이죠.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부터 사탄은 장난칩니다. 삼손에게도 사탄이 장난칩니다. 이성일 목사님에게도 사탄은 장난칠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장난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 보면 참 묘해요. 실수해서 넘어지는 거,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거,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 뭐 때문에 넘어지느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제가 3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3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아이고 주님, 그러면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혹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3절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께서 옥에 가면 옥에도 따라갈 것이고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가면은 저 죽음의 자리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의지가 있으면 결단 한번 하면은 세상이 무너져도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굳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일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면은 매사에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삼손도 실수합니다. 베드로도 실수합니다.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삼손은 두 눈 뽑히고 머리 다 밀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바깥을 바라보던 창이 닫히니까 하나님께서 내면 바라보는 창을 열어주시는데 눈 뽑힌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삼손이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머리카락이 잘려졌던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건 없어도 되는 구절이거든요. 왜 그러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자각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눈이 뽑혔지만은 내면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눈이 뽑혔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눈이 열렸더라. 이게 삼손에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이 뽑힌 게 축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그렇게 무기력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얻었지만은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교회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욕먹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머리카락 잘린 삼손의 모습입니다. 혹 우리가 머리카락 잘렸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머리카락 다시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두 눈이 뽑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내 속을 바라보면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너무 답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영화인데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프랑스 패션 잡지 엘리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의 실화를 영화로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뛰어난 패션의 세계적인 흐름을 주름잡던 이었습니다. 유명한 저널리스트였고 사랑받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뇌졸중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넘어지면 다시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도 못 움직이고 딱 두 개가 움직입니다. 하나는 귀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살아있고 또 하나는 왼쪽 눈꺼풀이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눈꺼풀이 닫혔다 열렸다는 요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심한 좌괴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언어치료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언어치료사가 알파벳을 적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알파벳을 정해주는 데 따라가지고 눈을 깜빡해주는 겁니다. 깜빡.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깜빡 이렇게. 깜빡 이렇게. 그러면은 언어치료사가 그 알파벳을 모아가지고 단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이 문장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15개월 걸렸습니다. 최소한 20만 번을 왼쪽 눈을 꺼풀을 깜빡입니다. 그 안에 그분의 책 가운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입속에 침이 고인다. 고이다 고이다 못해 과다하게 고인 침들이 입 밖으로 흘러내린다.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기분이다. 내 아들 테오필이 50cm 바깥에 앉아있다. 아빠이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줄 수 없고 아빠이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없는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할까? 불공평? 아니 끔찍한? 나는 그 순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극한 감정의 목에서 그르릉그르릉 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진다. 내 아들 테오필이 깜짝 놀란다.
누에가 고치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침은 삼킬 수 있잖아요. 두 눈 깜빡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머리 쓰다듬어 줄 수 있잖아요. 감사가 뭘까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추수 감사절이 될 겁니다. 감사는 딴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오성에 그런 굴절의 각도가 있어가지고 뭐든지 보이는 것마다 다 감사가 되는 거, 이게 감사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오성에 그런 굴절의 각도가 있어 보이는 것마다 다 불평인 사람은 불평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의 오성의 굴절의 각도가 있어서 어떤 사건이 들어와도 감사로 귀결이 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감사로 고백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이 감사할 건 뭡니까?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사할린의 선교사로 가시는 이성일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신앙인의 숙제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릴 때가 있을 겁니다. 두 눈이 뽑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저주가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 제일 신나는 사람은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면 그 감사에서 기적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줄이 끊어졌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묵한 곳이 터트려지고 샘이 솟구치는 에나골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살린에 파송되어진 이성일 목사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